자, 볼게요. 덧셈 정리인데, 덧셈 정리를 쓰는 경우는 엄청 많아요, 앞으로. 그래서 덧셈 정리 이용하려면 여기 나오는 이 공식은 무조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유도하는 과정까지 알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도를 해줄 건데, 유도하기 전에 우리 그거부터 알아야 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 우리 그 4분원이라고 배웠죠? 중학교 3학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원 만들어 가지고, 맞죠? 원의 일부분을 꺼서 요 반지름을 1이라 한다. 그리고 뭐 이 각을 뭐 세타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수선의 발 꺼서 이렇게 만들면, 수선의 발 꺼서 이렇게 만들면 요 길이를 보고 우리 뭐라 부르는지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자, 한번 볼게요. 요 길이는 1이에요. 반지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걸 세타라 한다면 이걸 AB라고 합시다. 이건 지울 겁니다. 쌤 설명하고. 자, 그러면 얘는 O라 하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인 세타라는 놈은 뭐분의? 얘분의 얘죠. 그러면 1분의 얼마 돼요? AB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가? AB라는 놈 자체가 사인 세타가 되어버려요. 그럼 얘가 지금 사인 세타라는 말이죠. 그러면 자, 똑같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분의 OB가 되고, 그래서 어차피 OB 길이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 맞나요? 이걸로 통해서 너가 알고 있는 게, 이거 지금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이네 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돼버린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 내용과 요점이 잡혀요. 그럼 요점이 잡혀는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죠. 사인부터 읽는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자, 일단 그러면 내가 4분원 가지고 정리한다 그러면 좌표를 나타낼 수 있다. 이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증명하기 쉽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것도 맞지? 자, 일단은 내가 나타내 볼게요. 이게 예전 교육 과정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 코사인 법칙을 배웠잖아. 근데 예전 교육 과정에 코사인 법칙이 없어요. 코사인 법칙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명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때는 내가 증명해 주려고 보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간단한데, 간단한 건 아니지만 뭐 조금 그래도 좀 나은데, 일단은 한번 볼게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요 놈을 1이라 하고 요 놈의 좌표도 1이겠죠? 자, 근데 여기 나온 거 알파 베타가 돼 있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 뭐 쌤 말대로 뭐 이 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나온 이 각이 뭐다 지금? 알파 각이에요. 됐나? 그러면 요 점을 A라 잠시 봅시다. 그리고 뭐 만약에 요렇게 됐는데 요 각을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나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요 사이에 있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먼저 할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요 각이죠. 이해됩니까? 자, 일단 요렇게 나오네. 그럼 내가 이 길이를 요 점을 B라 하고 내 요 점의 좌표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알파로 이루어진 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좌표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가 돼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내가 요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게요. 자, 요 나와 있는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나와요? 선분 AB의 길이는 두 점의 좌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냥 갖다 빼면 되죠. 맞지? 그럼 얘에서 빼면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의 제곱입니다. 당연히 여기 루트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지? 이거 정리만 좀 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어차피 코사인 알파 나오죠. 제곱. 사인 제곱 알파 나오죠. 1입니다.
예, 코사인 베타 제곱, 사인 베타 제곱 더하면 1이에요. 일단 2는 그냥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풀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오죠. 이거 두 개 풀면 완전 제곱식이죠.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나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 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2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에 루트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리하니까 맞죠? 원칙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얘를 뭐 평행 이동시켜서 정리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 교육 과정에는. 근데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1번식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2번식은 뭘 이용하냐면 내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보이죠?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낸 요거 삼각형의 형태로 간다. 맞죠? 어차피 이 길이는 얼마예요? 1이고 이 길이도 1이죠. 맞지? 그리고 AB 알아 몰라? 알아. 지금 형태는 구해놨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코사인 뭐든 자 당연히 1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맞죠? 코사인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지? 우리 배웠던 뭐 있어요? 코사인 법칙 뭐 있니? 2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맞니? 그리고 얘 제곱 1 제곱 더하기 1 제곱 맞지? 그리고 AB 제곱이죠. 근데 AB에 제곱하면 이거 루트만 날라가지. 그리고 빼지. 그럼 이거 부호 반대로 적어주면 되죠. 루트 떼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죠. 됐나요? 그럼 자 정리해봅시다. 여기 1, 1, 마이너스 2 이거 날라갑니다. 맞죠? 그리고 분모가 2 있으니까 분자 2로 약분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올 수 있는 뭐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남아있는 거 뭐 돼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지금 여기 두 번째 요거죠 요거? 맞지? 그럼 이제 뭐 한다? 봐봐. 얘를 베타 대신에요. 내가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식만. 됐어요? 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면 그냥 적을게요. 말로 했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베타 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맞죠?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코사인 알파하고 코사인은요. 플러스 베타 있는 값이나 마이너스 베타 있는 값이나 어차피 둘 다 플러스 뭐예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이건 수원에서 내용으로 가야 되죠. 모르겠으면. 더하기 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사인은 1사원면과 2사원면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베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부금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요거를 바꿔줘야 되지.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그러면 아 요 공식하고 요 공식하고가 지금 여기 2번에 나와있는 코사인이에요. 됩니까? 이제 사인으로 바꾸자. 사인으로 어떻게 바꿔? 사인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얘 정리하고 싶으면 잘 봐. 내가 여기 있는 요 놈을 뭐 베타를 또는 알파를 아무거나 해야 되는데 내가 요걸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요 가지고 요식 가지고 얘 가지고 얘 만들었죠 지금? 맞지? 얘는 이 형태로 만들어낸 식이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여기서 만듭시다. 여기서 편하게 플러스 나와있는 게 보기 편하죠. 자 베타 대신에 내가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입니까? 맞죠? 베타 자리에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내가 요거 정리하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코사인 알파랑 요거 베타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8 더하기 베타 되나? 네. 맞죠? 그 다음 빼기죠 이게. 사인 알파에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가 됩니까? 맞나요? 자 그럼 계속 정리하자. 일단 얘부터 정리해 봅시다. 얘는 지금 뭔데요?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지. 요거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똑같나? 맞지? 이거 한 덩어리를 묶었다 치면 2분의 파이가 되면 코사인은 부호가 어떻게, 저 뭐야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요? 사인으로 바뀌나?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되지. 맞나? 이놈의 부호 어떻게 돼요 우리?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게 돼요. 이 지금 똑같은 식입니다. 변형시킨 거야. 그 다음 얘 정리해볼까? 얘는 코사인 알파는 그대로 놔둘게요. 됐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 되어 있는데 얘도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어떻게 돼? 사인으로 바뀌지. 그리고 얘는 사인 베타가 돼요. 맞나?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죠. 그 다음 얘 사인 알파죠. 얘는요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맞죠? 그리고 베타겠죠.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운면에서 사인은 플러스거든.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수정하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어차피 더 쌤은 순서 없지만 너가 외우기 편하려고 내가 이거부터 적을게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지금 세 번 요거예요. 요거.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 하면 돼?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되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여기서 또 변형이죠. 됐나? 요게 지금 요거 한 덩어리고. 맞죠? 요게 한 덩어리고. 그 다음 여기서 또 변형하면 새로운 내용이 뭐예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사인 알파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지. 혹시나 싶어서. 그 다음 얘는 코사인 알파고 얘는 사인 마이너스 베타죠. 맞나? 맞아요? 그럼 얘는 사인 알파 그대로 얘는 코사인 베타로 나오게 될 거고 얘는요 코사인 알파가 그럼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사사원면이기 때문에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럼 사인 베타가 돼요. 당연히 이게 지금 수원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잘 못하면 지금 증명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맞죠? 맞니? 그 다음 쌤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탄젠트는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실질적으로 얘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똑같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수원할 때. 맞지? 자 이거 따라가니까 얘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지금 아직은 못 외웠지만 정리해 볼게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어떻게 돼 있어요? 코사인 알파 저기 있습니다.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돼 있나? 그 다음 분자는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죠. 맞지? 자 이거 그냥 계속 정리할게요. 내가 이거를 여기 있는 놈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버립니다. 분모 분자 전부 다. 됐어요? 잘 봐. 얘는 1 되나? 네. 자 여기 코사인 알파 깔렸어. 네. 여기 코사인 베타 깔렸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뭔데요? 탄젠트 알파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는요? 탄젠트 베타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깔렸죠. 여기도 코사인 깔렸어요. 근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깔렸기 때문에 여기는 코사인 베타가 약분돼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자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만 남죠. 그럼 얘는 뭐 돼버려요? 탄젠트 알파죠. 더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버리면 얘 약분돼버리고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 베타가 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맞니? 이해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쌤이 이거 마지막 거 이건 안 할게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돼 있을 거야 아마. 지금 보면 맞죠?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돼 있죠? 마이너스 바꿔주고 또 코사인은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해? 플러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 둘의 부호가 반대로 돼요. 그러면 아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죠. 됩니까? 정리됐어요. 자 이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야. 자 덧셈 정리인데 자 내용은 지금 증명했죠. 유도했습니다. 그럼 일단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일단 외우는 것도 어떻게든 외워야 되죠. 그냥 앞에 이름 따라 가서 봅니다. 봐봐. 사인은요 싸코코싸요. 그냥 달달 외울 수밖에 없어. 지금은 사인은 싸코코싸야. 코사인은 코코싸싸입니다. 그래서 사인은 싸코코싸인데 내가 말하는 첫 번째 싸코 들어가면 사인 코사인에서 앞에 나오는 놈은 전부 다 알파야. 뒤에 나온 놈 전부 다 베타고 이 뒤에도 두 개가 나오잖아 지금. 이것도 알파고 여긴 베타 라인이에요. 그러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했잖아 맞지? 그러면 사인에서는 더하기 나오면 얘 부호는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빼기면 빼기. 코사인은 부호 반대로 나오거든요. 맞죠? 그러면 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라고 하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야 돼요. 싸, 코, 코, 싸니까,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에서 덧셈 정리는, 코, 코, 싸, 싸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야. 왜?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했거든? 외울 때 얘기입니다. 원래 유도 과정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됐죠? 그러면, 코, 코, 싸, 싸. 맞지? 이해됩니까? 얘가 빼기면 더하기로 간다. 그리고 탄젠트는요, 이거 유도하는 거 알면요 별거 없어요. 공식 잊어버릴 일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도하라고 하는 건데 자 플러스 나왔지 맞지? 이 내용은 애들이 익숙해집니다. 이 내용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얘가 플러스면 위에가 플러스예요. 그럼 1-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 만약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덧셈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게 지금 기본입니다. 실제로 따지면. 돼요? 그럼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배각 공식이에요. 배각 공식. 맞죠? 자, 쌤하고 한번 적어보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까먹기 때문에 쌤하고 적어서 한번 볼게요. 어차피 이것도 지금 유도 과정인데 어차피 결론은 그래서 앞에서 우리 처음에 내가 적어줬던 4분은 있죠. 여기에서부터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각 공식이라 돼 있어요. 맞지? 일단 내 기본 공식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나와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싸코 코싸죠. 일단 그렇게라도 외우면 된다 맞지? 어떻게든 외워야 돼요.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야. 맞죠? 싸코 코싸 그 다음에 사인에서는 얘가 플러스니까 뭐한다? 플러스 됩니까? 빼기는 부호 반대기 때문에 지금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코코사싸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요. 그리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 됐죠? 정신 차려라.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얘는 뭐 유도 과정 상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크게.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어떻게 나와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죠. 됩니까? 자 이게 지금 머리에 들어왔어. 자 그 다음에 배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거야. 사인 60 난 사인 120 구하래. 만약에 맞죠? 사인 22.5 가지고 사인 45 구하라고.
반대의 개념도 있겠죠. 그 개념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일단 자 백악이라 해서 결론적으로 편하게 계산하면 내가 이 베타 자리에 알파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사인 2알파가 돼버립니다. 맞나요? 알파 더하기 알파가 돼버리죠. 그럼 사인 2알파예요. 그럼 베타 자리에 알파 집어넣는데 봐,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죠. 맞지? 어차피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몇 번이야? 두 번 더가 있네. 아 그래서 얘는 이제 뭐한다?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입니다. 됩니까?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라고 나오죠. 코사인 2알파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2알파는요? 코코사사지. 저 여기에 똑같이 베타 대신에 뭐 들어가는 거야? 알파 더하면 코사인 알파가 제곱 빼기 사인 알파가 제곱이에요. 맞나요? 자 이거 변형할 수 있어야 돼. 자 얘 변형해 봅시다. 쌤 얘는요 코사인 제곱으로 나왔어. 맞지? 근데 우리 코사인 제곱은 1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그럼 얘는 1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예요. 맞나요? 또 다른 케이스로 또 뭐 있어요? 사인 제곱은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여기 코사인 제곱 때문에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2 알파는요. 내용 할 거 없죠. 얘는 이게 알파고 이게 알파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죠. 맞나? 그리고 위에는 더하기니까 2 탄젠트 알파겠죠. 그래서 나온 식이에요. 쌤 말 돼요? 자 이렇게 나온 식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내가 지금 공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뒤에 넘겨보면요 반각 공식이라고 나옵니다. 특강에 반각 공식이라고 나오죠. 그 반각 공식은 뭐냐면 자 여기서 계속 유도할 겁니다. 보세요. 유도할 겁니다. 반각 공식은 여기서 나오는 얘 코사인 2알파 배각 공식에서 정리됩니다. 자 얘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얘 됐니? 자 얘 가지고 정리합니다. 자 요거 이용한다. 요거 이용한다 나중에.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가 얘가 지금 뭐였어? 결론은 원래 코사인 2알파죠. 맞지? 그럼 1 넘어갈 수 있어 없어? 1 넘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는 1 넘어갔어. 뭐 돼요? 코사인 2알파 마이너스 1 되나? 맞죠? 양변은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양변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사인 제곱 알파는 자 2분의 위에를 마이너스 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변형된 거야. 어 그러면 쌤 여기에서요 알파 대신에 내가 2분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지금 얘와 이 각이 지금 몇 배로 돼 있어? 두 배 차이거든. 맞지? 그래서 얘를 2분의 알파로 만들면 얘는 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공식을 할 때 2분의 알파 제곱은 하고 안 외워. 아, 당연히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겠지만 내가 계산할 때 얘랑 두 배 차이라고 외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상태로 끝나도 되는데 공식 때문에 알파 대신에 내가 2분의 알파로 대입시키겠다고. 그러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됩니까? 맞죠? 사인 여기서 빼기예요.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뭐가 돼요? 알파로 돼버리겠죠. 맞나? 자 여기 있는 놈 또 유도합니다. 자 요거 여기 써먹었어요. 얘도 한번 유명해 볼게요. 그럼 얘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은 뭐 돼요? 코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죠.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맞죠? 얘는 얘니까요. 됐나? 자, 요거 정리합시다. 1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넘어갑시다. 2 코사인 제곱 알파는 코사인 2알파 마이너스 1입니까? 아니, 플러스 1이가. 그래서 이, 그 2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자, 모양을 사인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1을 먼저 적을게요.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죠. 맞죠? 이해됩니까? 이제 요거 똑같이 만들자고. 얘도 뭐하자?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 집어넣자. 그럼 얼마 돼요?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입니까?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나? 맞나? 자, 그러면 다시 얘들 둘 가지고 나는 뭐 만들겠다?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를 구하겠다 이 말이야. 왜? 어차피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아까 덧셈 정리도 뭘로 했어요? 덧셈 정리도 얘들 가지고 아까 탄젠트로 만들었거든. 탄젠트 그래서 구하기가 쉽죠. 탄젠트 헷갈린다 하는 사람은 유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실제로 솔직히 이렇게 이거 유도하는 거 알고 있는다고 처음부터 유도해서 내려오나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 풀다가 어느 정도는 외웠는데, 그래서 내가 탄젠트는 외우는 방법을 언급 안 했잖아. 마치 사인은 사코코사, 코사인은 코코사사. 이러니까 애들이 금방 외워놓고 거기에서 탄젠트는 유도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맞지? 근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얘는 예분의 예죠. 그러면 분모 분모 2 날라가도 되죠. 맞나요? 그럼 뭐 돼요?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입니까? 아, 2알파란다. 알파죠. 됐나요? 이렇게 정리되죠. 맞아? 조금 내용상으로는 어려웠어요. 그 밑에 있는 특강의 반각공식은 쌤이 지금 문제를 안 해놨는데요. 요거 그냥 풀어보세요. 풀릴 겁니다. 공식이 너무 쉽게 나와있는 거라서 쌤이 문제를 모르고 안 뽑아놨어. 자, 뒤쪽에 나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단 이게 지금 공식이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완전 어려울 거예요. 내용이 아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암기가 먼저고요. 맞죠? 암기가 된 상태에서는 유도 과정도 알아놓으면 좋다. 유도 과정에 관한 문제가 모의고사에도 나왔어요. 그것도 자주. 알겠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편하다 이거죠. 됐죠? 아까 여기서 나왔죠? 쌤 얘기했던 거. 여기서 이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 그냥 요렇게 외워도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얘랑 얘 각 두 배다. 단 얘는 제곱입니다. 됐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 했나? 자, 일단 내가 알아야 될 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쌤, 사인 알파랍니다. 그러면 각을 잡아봐야 되죠? 자, 얘가 알파라 했으니까 자, 얘를 알파라 하면 얘가 13이고 얘가 5라는 말이죠, 지금. 13분의 5. 그럼 우리 이 길이 자동 얼마인지 알아요. 10인 거.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사인 알파는 얼마고요? 13분의 12이고, 13분의 5고요. 코사인 알파는요? 13분의 12입니다. 맞죠? 맞니? 탄젠트 언급이 있네요. 탄젠트 알파는요? 12분의 5가 되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베타는 5분의 3이죠. 그러면 얘는 자, 이 길이가 5면 얘가 3이고 그때 이게 직각이면 이 각이 베타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지금 4죠? 그러면 사인 베타는 얼마 돼야 돼요? 5분의 3. 코사인 베타는요? 자, 이거 각을 봐야 돼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원칙으로 1싸움이 적혀있죠? 그래서 쌤이 부는 다 플러스로 갑니다. 코사인 베타는 얼마 돼야 돼요? 5분의 4. 탄젠트 베타는요? 4분의 3이죠. 이제 그냥 끝났죠? 자, 1번 정리합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공식 따라가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맞나요? 네. 더하기 사인은 부호까지 똑같이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죠. 맞지? 자, 사인 알파 얼마예요? 읽읍시다 이제. 13분의 5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요? 5분의 4 더하기 코사인 알파는요? 곱하기 사인 베타는요? 5분의 3.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안 할게요. 이건 너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2번. 코사인 뭔데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코사인 공식은 코코사사입니다. 맞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얘가 빼기면 얘는 더하기. 맞죠? 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자, 계산 갑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예요. 뭐 얘랑 얘랑 곱한 거가? 그럼 13분의 12랑 뭐랑?
5분의 4랑 그 다음에 사인 13분의 5랑 5분의 3이랑 계산하세요 이 말이죠. 맞지? 그 다음에 3번 실제로 이거 두 개 나온 거 가지고 아 요거 빼기가 아니라서 다시 해야 되겠지만 원래 이게 빼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이런 공식 안 가도 이거분의 이거로 가도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쟤는 더하기니까 우리 그 공식도 자동으로 이제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써봅시다.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그럼 얘가 빼기면 위에가 빼기 납니다. 그러면 위에부터 적으면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죠. 밑에는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니까 숫자만 대입하면 끝나나? 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얼마인데요? 12분의 5, 얘는 4분의 3, 얘는 12분의 5 빼기 4분의 3입니까? 이해 돼요? 요거 정리하면 답 나온다 이 말이죠. 답이 조금 귀찮겠지만 이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라고 나와요. 자 요거는 조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문제에다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원칙으로 따지면 문제에 원하는 답은 이런 거예요. 자 식이 있어요. 이렇게 맞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놈은 여기가 4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요. 맞나? 이해됩니까? 두 번째 y는 2x 플러스 5라는 놈은 여기가 5죠. 그럼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겠죠. 그러면 얘인지 얘인지 몰라도 어차피 직선 두 개가 생기면 하나는 뭐 둘 다 직각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가 예각이면 하나가 둔각이죠. 맞지? 그때 그 예각 얘가 작다 라고 가정하면 얘가 세타라 한다. 이때 이 세타에 대한 뭘 구하라? 탄젠트를 구하라. 됩니까?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볼게요. 쌤 뭐 어느 걸 움직여야 되는데 난 얘를 움직일게요. 얘를 어차피 기울기만 내가 정리하면 되니까. 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이 여기 꺼져서 만난 이렇게 지나간다 해도 이 각이나 이 각은 뭔데? 같겠죠. 동의각으로. 맞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내려오냐 하면 이까지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대요. 평행이동했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각이 지금 뭐가 돼요? 세타가 되겠죠. 이해됐나? 그럼 이 각은 어떻게 구하나? 봐봐. 쌤 여기에서 요 각을 뺀 각이죠. 맞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요 각을 가지고 이루고 있는 탄젠트 값은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죠. 기울기라 불러요.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고 있는 뭐 이렇게 배웠죠. 그때 그 각을 가지고 우리는 기울기라 배운다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요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탄젠트 세타라는 놈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버려요. 맞니?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뭔데요?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인데 맞죠? 지금 내가 가정한 건 알파가 크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뺐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얘하고 얘하고 눈으로 보면 비교는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기울기니까 자동 압니다. 자동으로 압니다. 맞죠? 근데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구하는 건 예각이기 때문에 맞죠? 탄젠트가 예각 0하고 90도 사이에서는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고. 맞나요? 우리가 잘못 계산하면 이게 둔각으로 계산될 수도 있죠. 맞죠? 그냥 식만 딱 두 개 보면 둔각으로 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공식이에요. 공식. 됐나? 두 직선이 만나서 생겨서 이루는 각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각에 탄젠트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공식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면 대입하면 끝나죠. 실제로 이 문제는 대입하면요 뒤에 한 문제 더 남았죠. 지금 정쳤는데 근데 뭐 그 뒤에 건 할만하니까 금방 끝냅시다.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3, 탄젠트 베타는 2. 그럼 이거 마이너스 6 됩니까? 얘들 둘이 마이너스 3 빼기 2죠. 이게 음수 나와버렸죠, 지금. 맞지? 근데 어차피, 아, 양수는 어차피. 절대값이면 얼마 돼요? 이거 분모 마이너스 5가? 분자 마이너스 5가?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그래서 아, 이각 45도네. 라고 돼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나중에 기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봅니다. 자, 사인 2알파, 이거 백악 공식이죠? 사인 2알파 기억납니까? 아까 유도했는 거 잘 생각하면 돼.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거든.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거든. 결론적으로 아 얘는요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예요. 맞나? 얘는 코코사 쌓였거든. 단 얘가 더 셈일 때는 안에서 밖에서는 빼기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야. 맞죠? 이거 조금만 정리하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가 또는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죠. 뭘로 풀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얘는요 탄젠트 2알파 나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알파 알파니까 1 얘가 더 셈이지. 그럼 분자가 더 셈이거든.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에 2 탄젠트 알파예요. 맞나?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자 이거는 그것도 구합시다. 코사인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일단 삼각형만 봅시다. 각은 좀 이따 보고. 그러면 얘가 지금 4일 때 얘가 3 나온다는 거고 이걸 알파라 두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가 얼마 돼? 루트 7 됩니까? 그러면 자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인은 어떻게 돼요? 사인 알파는 4분 루트 7입니까? 부호 좀 이따 하고.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돼야 돼요? 3분 루트 7이죠. 단 얘가 지금 몇 사원이냐? 90도보다는 큰데 180도 작은 2 사원면. 그럼 사인은 플러스, 탄젠트는 마이너스예요. 이제 집어넣기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맞죠? 쌤 집어넣은 거 안 해줘도 되겠죠? 어, 이 정도로 정리되는 거죠. 돼요? 이해되겠습니까?